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의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기존 발언하고 조금 이제 완화된 어떤 분위기의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연기금이 8일 연속으로 순매수 흐름을 이어가면서 1,457억 정도 규모의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는 오늘 종가상으로 18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금리나 관련되는 어떤 희망들이 계속 이제 지속되면서 지금도 이제 미국의 선물 관련되는 부분은 강한 흐름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죠. 나스닥 선물이 0.17% 강세,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도 0.19, 0.20%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89%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주식 관련되는 부분의 상승에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결국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증시 상승에 상당히 뭐 영향을 준다. 요런 어떤 기조의 이야기들이 월가에서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셀트리온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제 5일선 부근의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음봉의 시가 라인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21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을까, 뭐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금요일만 하더라도 좀 나왔는데요. 자, 어제도 갭업을 시켜서 5일선에서 탈환은 못했습니다만, 오늘도, 전일 종가 부근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5일선 아침에 올리고 난 다음에 윗꼬리는 조금 생겼습니다만, 일단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에서 의미 있는 가격 18만 700원 정도에 일단 마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아침에 양봉이 나오면서 18만 1,400원까지 올리고 이후에는 플랫형으로 이제 흐름이 나와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에서 종가에서도 좀 거래량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 쪽에서 매수 흐름이 나왔고 시간에도 100원 정도 올라가면서 18만 800원 정도 일단 맞췄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들 자체가 최근에 흐름들이 굉장히 뭐 괜찮은 흐름을 이제 12월 8일부터 결국은 이제 그 코스피 200 전기 변경의 이제 선반영 흐름으로 강한 어떤 이제 양봉들이 3개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가 좀 집중되었고요. 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저 7%짜리의 이 연봉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아픈 어떤 흐름이었는데, 어제 오늘 이 연봉의 시가를 확실하게 이제 회복은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5일선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주 중반 이후에 다시 이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볼린저밴드 상단을 넘어갈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이 11월 달에 만들어내었던 이 고점들을 넘어가서 돌파 흐름을 놨기 때문에 지금 지지선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6만 5천원대에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지지선이 밑단에 있고 여기까지 안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만 3천원대에 어떤 지지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금요일날 이탈되었습니다만 어제 오늘 이제 올렸기 때문에 일종의 얕은 이제 페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가장 강한 기조는 볼린저 밴드 상단 윗단에서 이제 형성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18만 원대로 위로 가야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흐름이 이제 주 중반 이후에 수급상으로도 일단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오늘 이제 수급상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하고 오늘이 금요일하고 다르게 다시 또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 이제 K 코스피 200그 정기 변경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급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이제 기관들 쪽에서 방어를 좀 해주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에 바로 일단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음봉이 나와서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어떤 그 분위기였습니다만 어제 일단 오늘 거래량을 좀 줄인 상태에서 일단 올렸기 때문에 뭐이 기관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기관 수급에서 가장 이제 선봉에 나서 있는 게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이 이제 뭐 8월 달, 뭐 9월 달 이럴 때는 고가에 샀다가 오히려 밑단에서 팔고 이런 어떤 이상한 좀그 이해하기 힘든 어떤 매매 패턴을 보였는데
최근에 일단은 뭐 고가입니다만 지속적으로 8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면서 금액상으로는 뭐 1,400억대 이상이었던 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연기금이 살 때, 예, 뭐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요쪽에서도 계속 이제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뭐 투신은 3일 연속 금요일부터 좀 팔았습니다만 보험이 소폭 매수, 기타 금융, 그다음에 사모펀드, 기타 법인.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매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들어왔고요. 어제 이어서 외국인 쪽에서도 예, 지난주 이제 금요일, 목요일 날이 팔았던 부분들이 예, 어제하고 오늘하는 소폭 일단 매수의 흐름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일단 매도가 대부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공매도의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이제 얼마만큼 또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월봉상에 나타나는 12월 달에 추세 전환이 10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깨지지 않으면서 윗단으로 올라가서 이 작년도 1월 달에 나왔던 이 19만 원대 은봉의 시가와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 20만 원대 이 흐름을 확실하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2년 동안 이제 머물렀던 부분들을 이 벗어나는 어떤 국면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합병 셀트리온에 1월 10일부터 출범을 하고 이후에 이제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 제약일 겁니다. 예, 셀트리온 제약과 이제 순차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내년 이제 또 6개월 뒤에 또 펼쳐지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 얼마만큼 또 주가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 주가에도 이 영향을 또 주면서 그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이었던 주가를 주시하면서 여기가 시가총액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요. 가볍게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3월 달에 한번 보였지 않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100%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었고 이번 합병에서는 시장의 어떤 예상과 다르게 헬스케어와 먼저 이제 셀트리온 합병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그 뒤로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가면서 셀트리온까지도 이제 같이 연동하는 어떤 모습들을 이제 합병에 관련되는 완성의 어떤 합병에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나올 수가 있고 매크로 변수에서는 결국 금리단 인하 자체가 내년도 시장에 가장 뭐 중요한 상승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셀트리온도 그동안에 계속 이제 주가가 그 눌려졌던 어떤 부분에서 벗어나는데 뭐 일조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급들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 개선의 모습들을 최근에 연기금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전하고 좀 다른 모습들을 향후에 좀 보일 가능성도 일단 8일 연속이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또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야 간에 이제 예산안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결정되는 그 날이라서 내일 정도에 대주주 완화 관련되는 뭐 발표가 좀 기대되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이 추경호, 이어서 이제 최상목 그 부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그 인사청문회 이제 답변서 관련해서 이제 원론적인 좀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인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 이제 얘기가 이제 완화 쪽으로 기존에 이제 10억에서 30억, 50억 정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그 청문회 관련되는 예 부분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양 주식 양도 소득세 기준 이 부분 늘린다는 어떤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의가 나왔을 때그 이전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죠.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원론적인 어떤 답변에서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그 최상목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재부에서는 거의 뭐 천재 소리를 뭐 듣던 분이었고 이분도 뭐 정권 제도 가장이라든지 금융정책 가장 뭐 이런 어떤 이제 실무에서도 이 부분들이 충분히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입장에 있는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완화 쪽에 어떤 이제 힘을 좀 실는 어떤 코멘트가 오늘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이제 딱 잘라서 이야기하던 어떤 질의 답변서보다는 상당히 이제 진전되는 이제 언급으로 완화 가능성이 이제 무게를 좀 실는 어떤 분위기겠죠. 결국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그 세금 제도보다 이 주식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많고, 그다음에 가세 어떤 목적의 부분에서도 별로 지금 실익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이제 뭐 양도세 해당이 되는 분들은 연말에 팔아버리고 또 연초에 다시 사니까 실제 목적한 부분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제 여건에 따라서 예,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뭐 완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뜻으로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오늘 이제 4천주. 그 지난주에 이제 15, 14일에 보면 예외적으로 다시 또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이 좀 늘어났는데 요게 이제 뭐이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관련되는 부분하고도 뭐 연관이 되면서 이 거래량도 이제 그때 늘면은 항상 이제 이 부분들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작 관련되는 이 금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정책 당국이 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금지 여부 이것도 이제 빨리 좀 결정이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이게 전혀 이제 이렇게 유동성 많은 어떤 입장에서 금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거래소 입장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그냥 거래소 편의로 이게 진행되는 어떤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시장 조성자의 어떤 역할 부분들은 상당히 좀뭐 잘못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 금지 기간이 계속 좀 줄고 있다가 다시 이제 한 50만 주 가까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 좀 늘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시장에도 보면 이제 7% 이 급락을 할때 이런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로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공매도가 늘면서 이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좀 끼쳤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준으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한이 한 36만 주로 많이 또 상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주가 흐름에서 셀트리온이 18만을 좀 지지받으면서 20만 원대로 갈수 있는 흐름의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느냐 이게 일단 그 남은 올해 그 거래 상황에서는 가장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어떤 시작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될수 있으면 이제 20만 원 부근 뭐 19만 원 부근 이렇게 올려놓고 내년도를 만드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가장 뭐 이상적일 거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